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딱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? 여기서 일도 하시고 계셨고 가시면. 좀 성격 자체가 단순해요. 생각을 많이 나. 했다가 아예 안 돼? 아니 말고 이렇게 하는데 갈 기회가 생기고 우리가 갈래? 애들이 좋대. 갈라? 가자.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거예요. 그냥 무식한 거지. 입을 다 만들고 그냥 가신 거야. 갈때 뭐, 뭐, 다른 사람들 뭐 유학원 통해서 가고 막 그러잖아요. 그냥 한 번은 간 적이 없어, 그런데. 그 내가 그냥 서치해서, 내가 그냥 미대생한테 인터뷰 신청해서 그렇게 한 거야, 그냥. 그랬었어요? 거기 누가 거기 다 준비해서 간거 아니었어요? 지금 생각해보면, 와, 진짜 우리 진짜 용감했다. 용감했다, 진짜. 두 애기 다 혼자 계속 보신 거예요? 가기 전에는 사실 일한답시고 일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막 했잖아요. 근데 가서는 다 오로지 다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. 요리를 못해 내가. 나 그랬던 것 같아. 그래 일했으면 뭐 네. 요리했으면 요리 배울 시간도 없었죠. 가서는 내가 다 해야 되니까. 근데 그때는 또 뭐 인터넷으로 이제 레시피 입고 하니까 흉내만 낸 거지 계속. 나 손이 진짜 빨라. 아프. 다닥다닥 만들어. 와이프 어때? 광고 찍으러 서울에서 내가 혼자 이제 애들을 한 2주 정도 이걸 했었거든? 야, 아침에 깨워서 일어나고 학교 보내고 뭐 오면 또 뭐 먹이고 뭐 하고 뭐 혈탁기 돌리고 청소하고 뭐 그리고 뭐 설거지하고 나면 정말 밤 10시가 돼야 겨우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. 너무 힘든 거야. 내가 야 해봐야 알아 이렇게. 그럼 진짜 돌아서면 일이고 돌아서면 일이야. 맞아 숨 쉴 터 없어. 집에 맞아. 힘들어. 할 게 너무 많아. 해봐야 알아요 진짜. 아니 이걸 어떻게 했지? 막 이렇게 된 거지. 그래서 아 내가 오면은 설거지만이라도 내가 해줘야겠다. 와 그래서. 오빠 해줘야겠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대. 아니 그러니까 싸우시는 거 아니죠? 와이프만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딨어? 그럼 같이 해야지 이제는. 아니,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안 했으니까 갑자기 오 이건 이거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. 아니 근데 사실 그거 말고도 내가 하는 일은 많아요. 가면 내가 뒷마당에 가서 그 저 감나무 내가 다 키우고 레몬 그 다 내가 갖다 놓고 갖다 놓고 내가 가면. 나는 하란 소리를 안 했어요. 근데 싸우시는 건 아니시죠? 아니야. 이 정도로 싸운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. 아니야. 그럼, 그런지 벌써 20몇 년 됐는데 뭐.